서산터미널 앞입니다. 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예요. 여기서 사고 납니다. 비 오는 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중앙분리봉도 있고요. 앞에 황색 전면 신호고요. 맞은편에 차들이 쪼로록 밀려 있고요. 불박차 교차로, 신호등 교차로 지나서 그 다음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데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는데 뭐야? 어디서 나왔어? 잘 보세요. 저 건너편에 여기 여기 같아요. 예, 저기서. 근데 안 보이죠? 여기서 예, 아, 흰색 옷도 아니군요. 거기 검은 옷이네.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 저 건너편에 아, 여긴가 했는데 여기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 같네요. 근데 저런 쪽, 저런 식으로 비가 오니까 우산도 안 쓰고 우산 쓴 사람 천천히 오는데 예, 우산 쓴 사람 천천히 건너는데요. 근데 우산 안 쓰고 옷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앞을 안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뼈에 요추 1번 금이 갔대요. 아, 금이 갔는지 좀 주저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요추 1번. 압박골절? 예. 이번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불박차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근데 고등학생이 그냥 푸닥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비가 오니까. 차 사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행자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행자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8%입니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입니다. 저도 저런 거는 아무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하더라도 저 보행자가 앞도 안 보고 저렇게 튀어나오면 저 어떻게 피해? 다시 한 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천천히 가죠? 천천히. 네, 천천히. 여기서 불박차가 한 칸, 예, 요 섰을 때, 없네? 좀 움직이려고 그러는, 바로 멈춰서 바로요, 바로요.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잘못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하더라도요. 근데 상대 측에서 당신 횡단보도 사고야. 진단 10주야.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는 아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불박차가 100%. 아유, 최소한 90%. 아, 최소한 85%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이, 12대 중과실, 10주 진단? 혹시 잘못될까봐. 상대 측에서 2천만 원 가져와. 2천만 원 좀 형사 합의했어요. 야, 저는 그래서 저는 저거 운전자에게 이럴 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저거는, 아무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하더라도, 아, 보행자 보고 나와야죠. 과연 불박차에 잘못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인지. 저는 불박차에 잘못이 없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형식적으로 판단하니까, 그래도 형사합의 하는 것이, 그럼 혹시 기소유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거 어떻게 피해? 무혐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기소유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합의를 했어요. 근데 검사는 무혐의도 아니고 기소유예도 아니고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날라왔어요. 법원의 약식명령. 사고 난데 여기예요, 여기 놓는데 아까는 거기 가운데 탄력봉까지 다 있고, 근데 여기서 천천히 가는데 여기서 툭 튀어나왔고, 완전히 눈을 감고, 예, 눈을 감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왔으니까요. 우산 쓴 사람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범죄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이다.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다.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된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된다. 그러자 그냥 가다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아니, 거기서 한칸 섰다가 가더라도 똑같은 사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아예 서행했죠. 그러니까 바로 멈추잖아요. 아, 참나. 그러면서 벌금을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만약에 벌금 안 내면은
교도소 가서 하루에 10만 원씩 몸으로 때워라. 노역장 유치. 이거 받고서 7일 이내에 정치재판 청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미자야 본전 더 손해보진 않았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하지만 지금은 벌금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신중하세요. 예, 형소법 개정돼서 더 무거운 벌금에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치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제가 정치재판 청구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재판에서도 결과는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이었었대요. 그리고 항소는 안 하셨대요. 아무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지만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참 여러분들이 진짜 운이 좋으신 겁니다. 운이 좋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나오신 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이 좋아서 사고가 없었던 겁니다. 야, 여기 어쩌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곳 지나가실 때마다 그 트라우마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